뭐 와봐. 하이. 하이. 반갑다모. 여러분들 1대1이 나을까요? 안 되겠다. 1대1 가자. 의진이 티모 이기실 분 들어오세요. 탑 1대1 티모를 이기면 문상 만원 드림. 바로 들어오셈. 자, 들어오세요. 골드 1. 렛츠고. 저는 티모 합니다. 아, 기발 들고 갈게. 직공 들면 너무, 솔직히 직공 들면 너무 잔인해. 기발 든다 뭐. 금화 vs 골드? 아, 나 솔직히 챌린저가 와도 돼. 챌린저가 와도 되는데 어떡합니까? 뭐 빨리 오셨는데 해드려야지. 아, 이거 어떡하냐. 띠모를 이겨라. 1대1. 무슨 챔피언을 하셨을지. 아칼리, 기발, 저마텔. 자, CS 100개, 퍼블, 포탑 미는 거다 뭐. 짐 무한.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어? 뭐 하는 거냐 뭐? 돌았냐 뭐? 돌았냐 뭐? 한 대. 아, 괜찮냐 뭐? 알테콘 보여드린다 뭐? 에? 이걸 텔탄다고? 기발로 한번 피 채우고. 자, Q 찍었죠? Q 피하면서 딜 교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Q 만화 없으시잖아. 너무 감정적이야. 아, 전혀. 제가 이득이에요. 들어올 수 있냐 뭐? 하하. 끝나셨다 뭐. 어떡하냐 뭐. 라인이 0라인이다 뭐. 어, 텔포가 없으시다 뭐. 어? 집을 안 가신다 뭐. 죽으셔야 될 것 같다 뭐. 자, 다음. 나름 전략은 좋았다 뭐. 다음. 여러분 이거 진짜 없나? 되게 우르곧. 티어가 왜 안 나와 근데? 어, 플래티넘 우르곧 94판 URF만 하시다가 날 갑자기 1대1로 이기시겠다? 해보세요 한번. 어차피 우르곧 하시겠네 보니까. 어! 또 곧 재개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안해 우르곧! 경기가 재개한다 나. 예. 도망가라 뭐? 아, 뭐야? 시도야? 대게 우르고 들어와. 인원수 다섯 명으로 해놓을게요. 두 명으로 할 테니까 들어오세요. 경기 진행에 무리 없이. 대게 우르고만 들어오세요. 경기 진행에 무리 없는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안 돼, 미안해. 되어 있다고 하니. 자, 나가, 나가, 네. 나가. 어, 네. 자, 속행. 속행! 대게 우르고 미안해. 영상을 한번. 이거는 빼야 돼. 이게 진짜 일리가 있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 1대1 하러 가겠습니다. 우르고씨 네. 들어오셈. 자,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우르고씨랑 한번 할게요. 죄송합니다. 들어가. 알았어. 아, 내가 오른쪽으로. 아, 아, 진짜. 야, 잠깐만. 다시. 우리가 이러면 사인이 안 맞으면 어떡해. 가자. 렛츠고. 이대로 갑니다. 루는 들어와.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 1대1 되게 우르고 개잡이 멋있긴 하지만 안 통해. 별소호자 우르고시네. 그래놓고 아이콘은 나처럼 봐봐. 너는 벌써 탈락이야 대게 우르고사. 나는 우주비행사 티모 아이콘에 우주비행사 티모를 썼으니까 딱딱 맞아야지. 아이디는 대게 우르고신데 아이콘은 별소호자야. 아쉽다. 대게 아이콘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주비행사 우르고스로 바꿨어야죠 아이디를. 까베 라는 생각을 했다. 근데 저를 한번 이겨보라 뭐. 그래도 빡겜 가겠습니다. 우르고 상대하는 법은 초반에 1렙에 막 그렇게 암무빙 잡을 필요 없어요. 얘가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이만 안 맞으면 돼. 1렙에 이 찍고 저만 일교가 좀 세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피해주면서 카이팅 해주면 됩니다. 쫄티? 저런 거에 걸리지 마. 들어가? 안 쫄았다 뭐? 들어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한 대 때리고 튀어. 아! Q를 찍어? 피해주고. 어라? 맞아요? 한 대. 자, 2렙 들어갑니다. 은신 한번 싹 써주고 한 마리 먹어주고 아래로 빼셔야 될 것 같은데 살려드릴게. 아이고! 이제 가셨어요. 우르곧! 컷! 자, 2대0! 아, 이게 티모를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뭐? 다음
하이돈 부시 골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뭐 상혁이는 뭐야 몸이 몇 개야? 실버 골드 골드 브론즈 브론즈 실버 브론즈 할 수 있어. 브라운즈에서 올라온 부산 사나이 페이커 한 12,000번째 페이커네. 오케이 고 똑같이 가겠습니다. 가보자 뭐. 와 트론들.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 치속 점화 트론들이 1렙 사기란 말이 좀 많았거든요. 1렙에 평평평평 하면은 트론들 개사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진정한 1,2렙의 제왕은 티모다모. 아니 내가 부시에 있으면은 얘가 날 때릴 수 있을까? 나 이거 먼저 생각해보세요. 금화가 골드한테 지면 접어야지. 잘할 수도 있다 뭐. 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안 줘. 내가 지겠어요? 설마? 자 언제 나오냐 뭐? 100% 여기 있거든? 100% 여기야 100%. 서로 CS 안 먹기 들어간다 이거 2렙까지. 하이. 아 뼈방패 드셨어? 이 미니언이 많기 때문에 라인을 쌓아서 가는 게 중요해요. 어? 라인을 아예 안 드시네? 새로운 전략? CS가 3개예요? 한번 각 보고 있는 거지 이러다가. 자 이제 이거 원거리는 어떻게 드시려고? 저는 패시브 은신. 어어? CS를 안 먹어요. 어어? 자 4렙. 자 4렙 찍고 딜교 한번 하나? 그것도 아니야. 온다! 도망쳐! 실명 걸었어요? 자 런드리! 아 런드! 고생하셨습니다. 자 3승!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상대가 나잖아.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에? 여러분들도 들어와도 똑같아.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스킬 차이가 또 나고 티모 대 트론들이라서 월희, 플래티넘, 앨리스, 아칼리, 플레 한 보겠다 뭐.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드려요. 저 타자 봐도 이김. 탑 티모 1대1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자 간다 뭐. 아칼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칼리가 많이 나오네. 왜 카시를 안 하냐 근데? 들어간다 뭐. 1분 10초. 다시 은신해서 패십 돌려주고 또 들어가. 자 여기까지 왔지. 반은 성공했어. 자 웬만하면 또 아래에서 나오거든요. 패십을 돌려. 그럼 이제 온다. 아래에서 나온다. 여기서 3, 2, 1. 하이. 올!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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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한 건가? 아니죠. 원래 할 생각이었지. 근데 여기서 단점. 그러면 이제 장막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경험치 못 먹는 거야, 또. 4렙을 찍었고. 날라오나요? 이분이 간파한 게 있어요. 제가 어? 뭐야? 아 이거 잡는 건데. 오케이 라인까지 박아주고 집 갑니다. CS가 얼마 안 먹어서 증폭의 고서랑 포션밖에 못 사셨어. 근데 나는 부자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1대1이면 나 어떻게 하지 알아요? 그냥 체력 물약 다 사. 아 그러니까 너무 그 양아치잖아. 자 이제 하나 안 맞았죠? 자 이러면은 자 내가 7레벨 찍히고 어? 시작했다고? 빨리 이겨버릴게요 여러분들. CS 27, 24개 남았어. 자 들어오세요 한번. 다 맞았다. 까베 멋있었어요. 근데 멋있었어. 까베 까베 가장 위험했는데. 어 뭐야 시작했다. 주행이거든요. 메이데이 친구들. 어? 친구들 어디 있어요? 어? 탈출. 아아 이게 전개. 아 이게 뭐야 장면에서 아다리가 이게 뭐야. 야, 저 그래서 맞았어? 다 티모 1대1 이기면 문상준 사연승 중이다 뭐. 들어와. 누구야 다음 타자 골드 2 렛츠고. 승용아 탑 1대1 뜰래? 물어볼게요 일단. 아니 여러분 나 이긴다니까? 솔랭 1등? 이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별거 없어요. 이기면 문상 줄게. 정글러잖아. 탑 라인전 못해요 이 친구. 정글은 나보다 잘 먹겠지. 근데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진짜 정글 팀으로 내가 이승용 적팀 가면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뭐야 히오라야?
야 이대로 나 계속하다가 뭐 상혁이 코르키 연승 뚫겠는데? 지금 4연승 중이거든요? 나 이거 탑 1대랑 21연승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하면? 아니 오늘 이거 퍼즈 시간까지 합하면 나 21연승 할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라인을 빨리 미는 게 아니라 다음 라인까지 쌓아서 밀면은 더 압박을 길게 할 수 있습니다. 딜 교환해주고 Q 찔렀을 때 나는 세대를 때려. 자 빠졌고 나 방금 실명 미니언한테 쓴 것 같은데. 이거 다이브 각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홀딩 끝났습니다. 암무빙 쳐볼게요. 그냥 맞아줄게. 잡았습니다. 5연승 피오라 컷. 아 이거 나를 막을 사람이 없는데 5연승이요. 이승용 야 1대1 하자. 게임 끝났는데 타잔 한번 해봐. 들어와봐. 아니 뭐해 어디 화장실 갔어? 승용아 뭐해 뭐하냐고. 아 왜 안 받아. 아 쫄았는데? 아 1대1 하자고. 아 쫄? 고 야 고라는데? 들어온대요!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쫄 한 번에 기억을 해버리네. 나 잠깐 화장실 좀 이거는 좀 기다려. 당실 좀. 자 이승용 챔피언 뭐 하시냐모. 전 팀워한다모. 들어가서 봐야지? 그래 아이 뭐 하고 싶은 거 해봐! 다 이겨줄게 그냥. 아이 한번 해! 아 안되겠네. 빡겜 가겠습니다. 이 친구니까 집공 들고 확실하게 갈게요. 여러분 솔랭 1등 점수 몇 점이야? 1493점. 랭킹 1등을 탑에서 팀으로 이겨보겠다 뭐. 이 친구 간간이 탑하는데 보니까 카르마 이런 거 해가지고 버스 타려고 하고 있네. 카르마 같은 거 하겠네 딱 보니까. 한번 해봐. 근데 승용아 아니 정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글은 이 라인 관리를 몰라요. 이 탑의 그 디테일한 반반 라인 3렙 딜교 경험치 디나이. 자 보겠습니다. 과연 픽 뭐야? 뭐하는 놈이야 얘? 아 잠깐만! 아니 선 넘었네! 얘 뭐하는 애야? 아니 저기요! 저기요! 잘못 픽하셨어요? 에? 그걸로 팀원을 이긴다고? 해보는 거지? 귀엽네! 아니 뭐 1렙 뭐 해봐? 아니 진짜로! 가봐! 아니 뭐 와봐! 하이! 하이! 이런 거 안 해줬어! 아니 근데 이런 거 안 해줬으면 원래 이기긴 했어. 야 바로 포션을. 근데 이판 야 이런 거는 라인전으로 우리 안 쳐주잖아요. 알죠? 우리 탑라이너들은 이런 거 라인전으로 안 쳐줘. 그냥 1렙에 그냥 뭐 머리 바퀴 싸움 디테일이 없잖아. 아니 디테일이 없잖아. 이게 라인전이야? 다시 하던가. 묻더 이기면 3만원 어떤데. 오 진짜 이 사람 봐라. 오케이 고! 아이 제대로 할게 라인전으로. 아이 오케이 알았어. 아 근데 진짜로 여러분. 아이 내가 그러면은 아 이제 디테일로 가요. 아 1렙 싸움 안해. 그냥 진짜 빡빡한 라인전으로 이겨줄게. 7대3으로 계속 누르는 라인전. 하 오케이 안되겠다 이승용. 근데 데이터 방금 쌓았고 탑엘리스 나오면은 1렙 딜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알았어. 아 정확히 알았어. 그냥 첫번째 부시에서 기다리면 돼. 귀엽네. 그냥 라인전 FM으로 갈게. 1렙 싸움 해주니까 안되겠다. 아니 들어와봐. 30초 남았습니다. 뭐 보이냐 티모가? 들어와봐. 들어와봐. 자 1분. 아 왜 이렇게 쎄? 아 야 미친 챔. 아 잠깐만 한 대 더 맞았다. 아니 라인전을 하자고 이 사람아. 아 라인전을 하자는 짜증난다 진짜로. 아 미치겠네. 오케이. 아 오케이 잘하긴 해. 와 근데 내가 채팅 러시 하긴. 아니 내가 평타 때렸는데 얘가 히읗 쳐가지고. 아 이거 이겼다. 야 저판에는 내가 채팅 러시 약간 그 1초 띵했거든 얘가. 오케이 줄게.
승용아. 근데 문상 쓸 때 있음? 나중에 밥 한번 사줄까 그냥? 스킨 사게? 진짜 간지는 노스킨이야. 하원부 스웩으로 가는 건 어떤데? 그러면 시청자 추천해서 3만원 문상 드려? 자, 추첨해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승용이에 대해, 아니 그러니까 문제 맞추면 줄게. 아, 문제를 드릴 테니까 맞추시면 바로, 자, 1빠따 분한테 드리겠다. 뭐 첫 번째 문제, 문제 3개 있어. 바로 나와야 돼. 타잔의 솔로랭크 점수는? 타잔 솔로랭크 점수! 솔로랭크 점수! 어? 1493점. 자, 여기서 1493 백김치님이 맞추셨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다음 바로 갈게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타잔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이승용의 생일을 맞추시오. 잠깐만, 야, 근데 이거 맞냐? 야, 아니 내가 지금 생일을 맞추시오 했는데 이 사람 참. 너 그냥 예상해서 했지. 근데 일단 이분 드릴게. 대기샷 한 것도 실력이야. 오케이, 대흘읍. 그럼 마지막 문제는 대기샷 할 수 없는 문제로 가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세 번째 문제 바로 나갑니다. 와, 잠깐만, 지금 내가 내기도 전에 봐봐. 그레이브즈, 원주시, 너네들은 진짜 나쁜 놈들.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문제를 안 내지. 자, 세 번째, 타잔의 데뷔 연도를 맞추시오. 2017년이 아니죠. 2017년 3월 12일이었다 뭐. 데뷔 2050년. 잠깐만, 잠깐만. 야, 얘 정신 나갔다. 데뷔, 야, 얘야. 데뷔 일로부터 얘기했으면은 심지어 틀렸네. 데뷔 연도라 그랬어요? 오케이, 잠시 취소. 오케이, 이거는 나의 잘못. 잠깐만, 아니 이 사람들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어. 좀 어렵게 가, 마지막은. 이거는 복붙한, 와! 야, 나 잠깐만, 나 소름 돋아. 타잔의 부캐는 뭘까요라 했는데, 야, 이게 너 뭐냐, 너 도X야? 아니 이런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나 얘기를 못하겠네. 이건 좀 어려워요. 2019년 월드 챔피언십 최다 퍼블을 이승용이 했어요. 몇 번 했을까요? 몇 번, 몇 회? 최다 퍼블. 5라고 쓴 사람을 보겠다 뭐. 2번 아니죠, 4번 아니죠, 3번 아니죠. 어! 5번이 여깄네요. 얄미운 만렙님, 이분. 자, 잘한다 님들. 자, 이거는 이승용의 타잔, 이승용의 이름으로 문타라 티모를 1대1로 이겨서 3만원 드린다 뭐. 근데 박의진 일부러 저주기 스웩, 막말로 연승하면 노잼, 문상도 좀 드려야 분위기가 산다 뭐. 인정? 그래야 승용이 가오도 좀 살려주고. 어? 솔랭 1등인데 뭔지 아시죠? 위에 세 분 운타라 팬카페 본인 인증 하시고 글 올려주시면 제가 귓말 드려서 보내드리겠다 뭐. 근데 인증 안 하면 의진이가 먹겠다 뭐. 자, 1대1 축하드립니다, 이승용씨. 근데 한 판 더 하고 싶은데. 얘 쫄아서 튀었네? 자리 비움. 아, 밥 먹으러 갔네. 아, 타이밍 지렸다, 이승용. 1대1 하려 했더니만 쫄아서 튀어버려? 까베. 아니, 님들. 아니, 뭐, 앨리스로 나 이겨? 와, 이게 내가 진짜 상상도 못했어. 앨리스랑 라인전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탑에서. 아니, 얘 왜 이렇게 쎄? 어이가 없네, 진짜. 아이고, 현실 힐러님! 만치즈! 고맙다모! 퀴즈 하나 더 해달라고요? 나로 관련된 걸 한번 해줄게. 또 시작했다! 나무위키 박의진 들어가자마자 뭐 11사단 생일 미리 얘기하지 마. 그런 거 안 해, 이 사람들아. 하, 뭐 정답 못생겼다 그런 거 하겠냐? 기다리세요. 자, 간다. 아니면 아싸래 못 맞추는 걸 문제로 한번 내볼까?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걸 내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못 맞추는 걸로 한번 내볼게요. 박의진이 제일 좋아하는 티모스키는 뭘까요? 제일 좋아하는 거. 우주비행사 꿀벌. 아, 잠깐, 스탑.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2025년에 나올 T1 티모였습니다. 아이고, 이러면은, 아, 이러면은 정답자가 한 명도 없네요. 바로 2025년 T1 티모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봐봐. 못 맞추잖아. 그쵸?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스탑. 오케이!